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15일자 아침 스팟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1% 하락, 나스닥 0.19% 하락, 그리고 독일은 플러스 0.14%, 유럽은 어저께 뭐 양호했더라고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시장 보시면 0.5포인트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섰습니다. 자, 오늘 장 지금 시작했는데요. 긴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장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0.07% 코스피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09% 하락한 그런 모습이죠. 자, 전일 아마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미국의 시장과 완전한 커플링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 시장이 꼭 빠졌다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 흔들리고 그렇게 시장이 안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우리나라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의 모습이 지금 돌파해야 될 이평선들 저항을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 완전 휘둘릴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갈 길을 조금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그래도 좀 제법 그 미국이 흔들렸었는데, 지금 장 초반에는 미국의 흔들림에 비하면 지금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반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증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지저항 때 말씀드리자면요, 전일과 똑같습니다. 여기를 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코스피는 2474 라인 잘 지지해야 되겠고, 2500 라인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기 전고점 라인들 있죠, 그것이 관건이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지해야 될882 라인 잘 지지 여부, 그리고 새롭게 전일 고점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소포 기관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선물은 양대 메이저 플러스 나오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그렇게 매도 쪽으로 확 잡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죠? 어저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저께 매도 나와도 기관 외국인은 선물 포지션 잡아줬거든요, 플러스로.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주가 흐름이 밑으로 낙폭 크게 있기보다는 여차하면 상승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와서 어저께 거의 보면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을 약간 끌어내린 그런 하루였다 판단되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기관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도 좀잘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약세 출발했습니다. 약세 출발했고요. 프로그램 매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오늘도 일단은 매도로 출발했는데, 베이시스가 0.66이니까 빨리 확대를 좀 시켜서 순매수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낙폭 없이 그래도 미국 시장의 영향권에서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고는 있지 않다, 그렇게 판단 들고 있고요. 자, 지금 해외 선물 시장 보시면 다우 선물이 어저께 낙폭 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소폭 반등 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하락 마감 이후에 소폭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장중에 만약에 이 반등세가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나라도 좋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현대미포 20일 깼네요.
그리고 삼성증권, 자, 그래도 여기 10만대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삼성증권도, 자, 20일, 지금, 터치, 한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잘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카카오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 자동차 관련주, 양호하고, 증권주가 조금 흔들림이 있네, 그죠? 그리고, 자, 조선주가 조금, 하락세가 있네, 그죠? 자, 장 초반이니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빨리 좀 매수세로 돌아서줘야 시장이 반등이 나올 텐데요. 코스닥도 연일, 반등,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자, 그에 비하면 이렇게 선물을 외국인들이 전일도 좀 잡아줬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 기관, 외국인 크게 매도세는 현재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대 시장 거의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자, 프로그램, 순매수 돌아섰습니다. 자, 베이시스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이것이 더 확대가 최근 월물 바뀌고 난 다음에 지금 선물 6월물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0.8 정도로 유지를 하던데, 베이시스 격차가 이것이 빨리 좀 격차가 늘어나서 순매수가 자꾸 들어와야 좀 시장이 반등하기가 좋거든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매수세로 돌아서는지 여부, 그리고 해외, 아, 이제 선물, 외국인 매수세로 전환하는지 여부, 그리고, 오늘, 코스피 시장 여기 2475 라인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 잘 지지하는지 여부. 자, 코스닥도 아침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잘 지지하고 반등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장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